오늘 본문도 지난주 본문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함께 제가 나누려는 건 아닙니다. 이미 하나의 이야기로 읽으셨고 이해하셨다고 믿기에 그걸 이제 전제로 하고 제가 다시 읽었지만 이 전체를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좀 알고 계신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오늘은 21절과 22절을 좀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다음 주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2장 23절에서 3장 2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미리 좀 읽어오십시오. 예? 제가 이렇게 본문을 정하는 이유가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앞에 동그라미와 그 동그라미, 그게 한 단락이라고요. 예? 물론 그 단락조차도 묶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3절과 25절을 따로 뜯어놓고 보면은 왜 어떻게 니고데모 이야기로 연결되는지가 잘 안 보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25절을 보십시오.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의 이야기로? 다 아시는 예수님이 누구를? 니고데모를 만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그때 2000년 전에 니고데모가 아니라 저 여러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1년 365일 24시간 단 0.1초라도 하나님은 우리 속을 이렇게 안 들여다보고 계시는 순간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 나와서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좀 황당하죠? 황당합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후회야. 이게 뭡니까? 뭐 후아 뭐 이런 식의 뭐 구호 주임새 같기도 하고 아니죠. 방금 성경을 차근차근 읽으신 분은 아 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일 함께 나눈 말씀을 조금 어렴풋이라도 기억하시면서 그죠? 녹근 채찍 하나님께서 성전 되시는데 그 성전 되시는 이야기를 해나가는 이야기에 있어서 그 녹근 채찍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 후회야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목도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다기보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 글자로 요약해보라면 후회야 아닙니까? 후회야. 뭐뭐 후회야. 어떤 후회야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후회야. 그분으로 인하여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후회야. 진정한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회야. 그 대속의 십자가 은혜를 붙든 후회야. 우리는 진정한 가치죠. 가치. value, 가치, 그러니까 생명, 소망, 진리 이런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참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후회야, 뭐뭐 후회야를 경험하지 않은 인생은 그 삶의 방향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가는 인생이고요. 예수님을 만난 후회야를 경험한 인생은 영원한 생명으로 향해가는 그 삶의 방향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삶이 바뀌죠.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5년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이거 보시면서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안 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저는 안 나시길 바라면서 저런 걸 봤었어? 이러길 바라면서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기억 안 나셔야 됩니다. 그래요. 5년 정도 지나면 기억 안 나잖아요. 아니면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있으세요? 예. 이게 엑스박스라는 게임기 회사 있죠? 거기서 만든 겁니다. 아, 근데요. 게임기 회사의 사람들도 인생이 짧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짧기 때문에 뭘 해라는 얘기입니까? 뭐 뭐? 예? 아, 모르세요?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뭐? Play more. 예. 아니 우리 한국 정서로 하면 그 노래 있잖아요. 우리 62년에 발표됐다는 걸로 제가 아는데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 그 다음 뭡니까? 괜찮습니다. 얼씨구 절씨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놀자. 야, 진짜. 아니 어떻게 단 50초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영상 속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 놨습니까? 여러분, 우리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 예고되어 있잖아요. 아니,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기쁘죠? 안 기쁘세요? 안 기쁘셨어요? 기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기쁨은 잠시 어떻게 키울지 걱정이 시작되죠. 커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은 저런 일을 겪습니다. 물론 그 일 사이에 기쁨도 잠시 잠시 오기도 합니다만 결국 그 아이도 내가 걸어간 그 마지막 그렇게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걸 지금 우리 마음속에 무슨 설교 시간에 저런 걸 보여주냐 하면서 꺼림직하게 시체말로 재수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 속에 맞아, 맞다. 그러나 난 방향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저기 꽝 하고 들어갔지만 내 몸은 아니 나는 거기서 끝날 게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두려움과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저 그냥 천국 좋은 곳에 가고 싶은 구원받기 위한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게 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맞다. 그러나 나는 방향이 다르고 거기서 끝날 게 아니다 라는 마음이 드시죠? 예. 그래서 게임기 사러 가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게임기 사러 가지 마세요. 저 여러분, 아무리 우린 좁은 길을 가더라도 험한 길을 걸으며 발이 부르트는 아픔을 겪어도 방향이 다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무덤은 부활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육체는 영광의 부활을 위해 땅에 잠깐 무덤에 머물지만 영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깁니다. 그분 안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 말씀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21절과 22절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다가오세요. 뭐 성경이 그렇다니까 저 앞에 목사가 저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모양이다라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 단순히 이해하시고 뭐 한글로 보시고 영어로 보시면서 이 문장이 이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뇌 전두엽에 움직임으로 인한 그 사고 있잖아요.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 안 될 게 어디 있냐고. 근데 이게 여러분 영혼 속으로 빠져들어오고 영혼 속의 충격으로 오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그 진리를 붙들기 위해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간다라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 정말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믿고 천국이라는 내가 가본 적은 없는데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보다도 뭔가 더 좋을 것 같은 근데 그것도 보세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좋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 발을 딛고 생각하고 있죠. 뭔가 낙원일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 뭔가 좋은 것 같죠? 막. 근데 우리는 그것도 이미 땅의 생각에 기대어 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완전히 다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죽음은 그냥 죽음입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무덤을 보고 뒤돌아서 절망 가운데 그냥 그 죽음이 무서우니까 알아서 좋은 곳에 가셨을까요? 좋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죠. 다 하는 말, 아이고 좋은 데 가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천국도 좋은 데인 줄 안다니까요. 근데 좋은 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데가 아니라 그거 한번 무너뜨려 보세요. 제가 오늘 이상한 소리만 계속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아니 분명히 여기서 크게 부딪힙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가 성전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전부 다 제자들 포함 다 무슨 생각했습니까? 46년 대 3일 생각했습니다. 46년 대 3일요. 이 말은 뭐냐면 46년 동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들어온 그 종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3일을 바라보니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말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구원관도 다 무너질 거고 네가 알고 있는 그 좋은 것에 대한 이미지도 다 무너질 거고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다 무너질 거고 그걸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이걸 단순하게 보면 성전이 3일 만에 세워진대. 그럼 우린 자꾸 성전 껍데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휘둘렀던 그 종교 껍데기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성전 되신답니다. 그럼 또 아멘은 해요. 우리 다 아멘을 한다니까요. 다 그거 아멘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집에 가서 그게 뭘까? 머리를 제가 머리 깎을 때가 됐죠. 오늘 잘 됐네. 이렇게 꽉 한번 치고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러면 안 해보셨죠? 이렇게 여러분 졸리는 것도 좀 방지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원고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민, 그 형적인 고민.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누구의 삶을 따라가면 하나님 막 그 사람처럼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막 우리 전부 그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읽고 계신 레위기가 뭡니까? 레위기는요 율법의 중심입니다. 레위기가 율법의 중심이라니까요. 아니 율법을 통해 성막이라는 걸 주셨고 성막을 아무리 멋지게 해도 그 레위기에 있는 제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레위기가 뭐였던가요? 그게 종교 행위를 기록해 놓은 건가요? 아, 그 복잡한 거 막 만들어. 여러분, 그것도 최소한입니다. 그 최소한입니다, 그거. 왜? 그 최소한의 믿음이 최대한의 은혜로 오잖아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대한 거, 그 믿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최소한의 믿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최대한의 은혜가 임하는 그게 막 복잡하게 해놓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네 모든 죄를 여기에 대신 전가하여 그게 용서한 받아야 내가 베푼 그 길을 들어와야 네가 나를 만날 수 있어. 네가 나를 만날 수 있어. 나도 너를 만나고 싶고 그리고 너도 나를 만나고 싶잖아. 그게 그 제사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종교 행위로 해석했죠.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녹근 채찍을 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목적. 그 이유는 분노가 아니었죠. 분노가 성전을 헐라는 말씀은 내가 이거 다 때려 부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분노가 아니라 이제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완성할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과잉 액세스 그 종교 행위 제사 사실은 나는 그렇게 주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그걸 과잉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거 이제 필요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녹근 채찍으로 그 동물들을 다 몰아내시고 내가 친히 이 성전이 될 거야. 내가 이 성전에서 뭐 합니까? 쎄쎄쎄 노나요? 거기에서 그 대속의 제사 내가 다 완성할 거야.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뭘 갖다 붙이면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그래서 나도 분노해도 되고 뭐 나도 목사는 사람 아니냐 뭐 예수님도 채찍 들고 휘두르셨는데 뭐 화낼 때는 내야 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이걸 몰랐습니다. 이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관심이 없었습니다. 각자 알아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은 읽으려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생각했죠. 딱 자기 수준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4절에서 16절 그 19절의 말씀처럼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걸 보고 어? 저걸 뒤집어 엎었어?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말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왜 그 말을 하셨지 보다 그 나타난 현상 그 자기 귀에 울리는 그 소리 있잖아요. 말 그대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어떤 일은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막 다 때려 부시는 거 보면서 속이 다 시원했잖아요. 저 꼴보기 싫은 저 종교 지도자들을 막 예수님 채찍으로 막 엎고 상 뒤집어 야야 끝났다 끝났어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아니 죽은 자도 살린 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가지고 그냥 이제 그냥 내일이면 그냥 그 성전을 확 뒤집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이 다 쉬워. 하, 역시 내가 잘 따라왔어.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니고 표적을 보고 맹세를 했음에도 다들 알아서 생각했습니다. 가장 사랑받았다는 제자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죠.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아주 잘 나타나죠. 그 유명한 세베대의 아들 누구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에는 어머니가 찾아왔다고 돼 있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여러분 이거 단순히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저 권력을 탐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생각하면 그 말 안 할 것 같으세요? 예? 안 할 것 같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저는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오른쪽에 앉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해놓고 이게 기억났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야 그 기억이 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특히 이 22절을 기록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위대한 사도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주여 아버지 이러면서 읽지 마세요. 어떻게 읽으셔야 될까요? 반성문 나도 몰랐습니다. 나 진짜 몰랐습니다. 그러면 더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 볼 때, 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걸 기록하는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의 기억 속에 떠오른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처음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끄러움. 어쩌면 심하게는 쪽팔린 것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싶게 만든 그 수치심.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 야, 너 팔 거니까 빨리 나가서 팔아. 이게 아닙니다. 아니, 오죽하면 그 돈을 집어 던졌다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고 나가서 그냥.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 수치심을 견디질 못하고 그렇게 뛰어내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여기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기억은요 분명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근데 그때 그 기억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22절을 잘 보십시오. 22절에 기억하고라고 돼 있죠. 뭐뭐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고를 얼핏 보시면 능동으로 보이세요? 수동으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액티브로 보이세요? 패시브로 보이세요? 기억하고는 기억했다잖아요. 그렇죠. 능동으로 보이시죠? 액티브하게 보이시죠? 확 기억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요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났다는 겁니다. 몰라도 뭐가 뭔지 몰랐는데 이게 하고 기억이 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굳이 문법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엄격한 의미에서 기억은 능동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막 기억이 안 나요. 아, 뭐지 뭐지 막 기억하다가 결국에 기억이 안 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십니까? 기억하다가 아 하고 생각나는 게 더 많으십니까?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라는 게 전부 다 수동적입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뭐에 의해서? 먼저 입력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어떤 사건이건 지식이건 정보건 말이건 먼저 들어와서 여러분 머릿속에 사실은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다 수동적이죠. 다 들어왔잖아요.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비슷한 상황이나 또는 시험을 친다든지 어떤 그걸 자극하는 어떤 여러분 신호가 여러분 속에 딱 들어오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탁 떠오르죠. 아이, 이것도 어렵습니다. 자,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오셨습니다. 외출하셨어요. 그냥 하고 탁 화장하고 차를 몰고 가시다가 나는 가스불을 켜놓고 왔다. 이러다가 기억이 떠오르죠. 갑자기 탁 하고 들어옵니까? 아니,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예. 여러분 차를 탈 때마다 나는 가스불을 켜놓고 왔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억은요 그렇게 떠오릅니다. 마치 물을 휘휘 저으면 그 밑에 있던 부유물이 떠오르는 것처럼 휘휘 젓는 어떤 자극이 떠오르고 나면 그걸 딱 보고는 아까 제가 말했죠.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사탄이 그 떠오른 기억에 대해 부정과 저주의 해석을 퍼붓습니다. 그죠? 그 떠오른 기억에 대해 너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것도 비슷하게 그렇게 될걸. 야, 그때도 그랬는데 또 그러면 어쩌지? 이건 뭡니까? 왜 사탄이 없습니까? 아, 물론 반대로도 합니다. 아 몰라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낙관론으로 해석합니다.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옛 습관대로, 옛 사람의 방향대로, 그 방법대로 하도록 그냥 속삭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라든지 이걸로 우리 겨우 버텨내고 견뎌냈잖아요. 이제 봄이 오면 정말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도 부풀었는데 뭐가 팍 터져버렸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난리통이 지금 또 터졌잖아요. 제가 지나가다가 기름값을 보고 진짜 기절을 하겠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게. 이게 지금 막 물가가 이미 올랐죠. 올랐는데 이게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업종들부터 시작해서 막 지금 우리 머릿속에 다 돌아갑니다. 지금 어떻게 될까 봐.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때 그랬으니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보다 성령님은 어떻게 다르게 할까요?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붙들고 이겨내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십자가 은혜로 이미 방향이 바뀐 삶을 살아간다. 나와 함께 다시는 그 옛날 길로, 옛날 습성대로, 옛날 생각을 붙들지 말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는 겁니다. 우리 항상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떠오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과 죽음은요. 정말 끔찍한 거였습니다. 그 앞에서 도망친 것은 수치심이라고 말로 이라는 단어로 그 표현으로도 다 할 수 없는 절망감이었을 겁니다. 배신자, 비겁자라는 낙인이 찍힐까도 두려웠을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나 때문에 가죽 채찍에 맞으셨다.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기 딱 좋은 거였습니다. 그 기억이죠. 일단은 떠오른 죽으신 후에야 그렇잖아요. 그 죽음이 먼저 떠오를 거 아닙니까? 먼저 그 죽음이라는 게 하고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너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 너 도망갔잖아. 너 때문에 예수님이 가죽 채찍으로 맞으셨어. 너 그 수치심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 붙든 게 아니라 아 그렇지!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당신이 성전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라는 성령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떠오른 기억 중에 저는 이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때문에 예수님이 가죽 채찍에 맞았다 이럴 때 그 머릿속에 노끈 채찍이 탁 떠오르지 않았을까? 아니 사도 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만 노끈 채찍이라는 걸 딱 써놨잖아요. 아니 왜 제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베드로 사도 요한 당연히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뒤에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기억은요. 도망치고 저주하고 욕하고 막 예수님을 향해 그 쏟아부었던 그 자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니 뭐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도 진짜 기억상실이 걸린 게 아니라 그걸 불러내는 기능이 잘못된 거 아시죠? 그 기억이 완전 지워진 게 아니라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은 다음에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기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지만 스데반을 비롯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자신의 모습 그걸 생각하면 깊은 밤 그냥 홀로 있는 시간이 되면 자다가 문득 일어나면 그 기억 때문에 괴롭지 않았을까요? 아우! 아우!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럴 리가 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처음 본 딱 그러니까 딱 저 극장을 한 번 갔는데 한 번 가서 본 영화가 폴이었습니다. 그 영화가 내용이 사실 내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다 못 알아들었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그려낸 게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 있죠. 그런 게 나옵니다. 자다가 감옥에서 그때 자기가 죽였던 그 스테반이 갑자기 꿈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 믿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예수님까지 그게 자다가 그러다가 깨어나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 장면이 그 사람들이 그가 목이 잘릴 때 그 시선이 이렇게 탁 돌아가면서 바뀌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탁 잘리면 이게 왜 그렇대잖아요. 이렇게 시선이 남아있어가지고 뭐 뇌에서는 느끼니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목이 잘려도. 이게 탁 돌아가는데 그 땅을 보고 있던 자기의 그 시선이 그 사람들의 그 환한 얼굴이죠. 먼저 그 떠난 순교한 그 평생의 그게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게 이제 웃음 늘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게 탁 웃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미소로 반겨주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을 묵상 중이었는데 사도행전을 함께 저희가 나누면서 봤던 그 관점과 참 비슷해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 진짜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의 삶을 사는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사탄은요 떠오른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 영혼에 가죽 채찍을 막 휘둘러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노끈 채찍을 들고 워워워 이래 이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 생각에 오 사로잡히면 안 돼. 그러면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아픔을 끊어내셨다고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 그 기억과 생각 때문에 그리고 그 인생 경험과 내 판단으로 바라보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뀐 삶의 방향 그리고 그 바뀐 삶의 방향으로 똑바로 걸어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은 클레이몰입니까? 아니면 프레이몰입니까? 애를 아, 요 하나만 싹 빼고 요 그거 간단하잖아요. 그죠? 아, 그 희한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플레이몰에서 이게 L에서 요거를 샥 이러면 play more로 바뀌잖아요. 예. 여기서 아무리 play more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뭐 하는? play more 하는 그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 모르시는군요. My Father's Church of NJ입니다. My Father's Church가 여기 있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진짜 이렇게 시작했다니까요. 기도. 예.
아니 뭐 기도 많이 해서 기도 답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로 시작된 기도, 그러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 모임으로 시작했고 새벽에 이 곧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새벽에 함께 모여서 무릎 꿇고 저는 무릎 꿇고 옷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막 무릎 꿇고 여기에 이제 입을 막고 왜냐하면 너무 간절히 외치고 싶은데 옆에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 정도의 그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기도했던 분이 아 이 코비드 빨리 끝나라. 이제 곧 끝나면 예. 여러분 사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때 진짜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건 사실 특히 저에게 기도하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판단이 틀렸습니다. 주님. 제 생각 반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가장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죽겠잖아. 내 성질대로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거 반대로 하게 해달라니까 어쩌야 되겠습니까? 육신을 처복종시켜야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셨는데 아니 그분 제가 이렇게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하도 응답을 안 하셔가지고 응답을 하실 때까지 양말을 안 벗기로 하셨대요. 독특하죠. 근데 여러분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한 3일째쯤 돼가지고 양말에 때가 끼기 시작하고 바로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아 여러분 오랫동안 양말 안 신어보셨군요. 아마 미소를 짓는 분들은 군대에서 행군하시면서 양말 못 벗고 그 찌들은 그 양말 그 답답하고 저는 처음에 아 뭐 저걸 난 금식했다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내기 위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하나님 제 생각과 반대로 되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는 이 무릎 꿇음이 죽음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날 때 지민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 고백이 우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 기도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후회야 머무어 있은 후에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걸 본 후에야 그걸 경험한 이후에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직도 가죽 채찍을 들고 너 똑바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나한테 많이 안 갖다 바치면 너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단 한 번도 예수님 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죽 채찍이 들려있은 적이 없었다니까요. 왜 노끈 채찍을 들고 계신 걸 우리는 가죽 채찍을 들었다고 해석하고 싶을까? 그게 우리 수술입니다. 너무 차이가 크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시는지 저는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몰아세워서 두려움을 줘서 그렇게 안 하면 망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그건 전부 다 그 떠오른 기억 위에 사단이 가죽 채찍을 휘두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노끈 채찍을 들고 워워워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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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채찍을 드신 분이 결국엔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까지 그걸 보여주길 원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어두운 기억과 아픈 것들을 끊어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랬다고 당장 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조금씩 우리 조금씩 가는 겁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십자가 사랑하며 우리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